7전 여기 한 명 승대는 가고 한 명은 패전을 가서 살아와야 되는 아주 복잡한 승부이 나겠습니다만 자 어떤 모습 보일 것인지 저거 첫 번째 진출자 어제 박성준도 실패했거든요 프라임의 문학선이 그 쾌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가겠습니다 보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먼저 저그. 자, 문학선 선수입니다. 한 명 저그 올라가면 그 선수 지금 완전 짱됩니다. 그렇죠. 정말 그 저희도 중계하는 입장에서 저그 하면 딱 그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그는 곧 그 선수 이름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기회를 살리는 것이 문학선 선수에게는 정말 최고의 그렇죠. 게임입니다. 모든 주목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죠. 네, 문학선 선수 아이디 참 재밌죠. 안녕. 네, 안녕. 예, 예. 우리나라 말이 참 네, 오늘이 좀 마침 한글날인데 그런 의미에서 참 멋진 게 많아요. 네. 바이도 안녕이고 하이도 안녕 아닙니까? 그렇죠. 아,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마도 이제 문학선 선수는 잘 가라. 네, 이런 정도 의미로 안녕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승부사니까. 그렇죠.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이게 쥐지를 받아낼 때의 느낌과도 좀 비슷하죠. 그렇죠. 상대방에게. 네, 그러면서 일단 상당히 뭐 아이디도 예쁘고 또 이 문학선 선수 역시 스타트 원에서 준프로 게이머를 하다가 또 스타트로 전향을 하면서 작년 한 8, 9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또 경력이 꽤나 됐죠. 또 예선전에서 쟁쟁한 선수들을 이기고 올라온 만큼 그 기대에 부응을 해주길 많은 저그 팬분들 염원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찰병 대군조 앞을 지나서 가로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정찰이 필수죠. 네. 언제나 그 병영이 너프가 됐다 해더라도 센터 11-11 병영 이런 네. 예, 올인성 공격은 무섭기 때문에 최대한 정찰을 일찌감치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뭐 한 1초 정도 더 걸리기는 하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정찰 지나가는 방향에 젤라가 감시탑이 있으면 살짝 지나가면서 활성화 딱 시켜갖고 넓게 화면 한번 밝혀주고 가는 게 좋을 텐데. 야 또 네. 프라임. 예, 특히나 아이디가 굉장히 예쁜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뿡뿡 프라임. 네, 최종혁 선수인데 경기 특히나 재밌게 하는 선수거든요. 네, 네. 이런 선수 또 WCG 다음에 한번 또 올라와 주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프라임 팀 관계자분들 많이 오셨고요. 네. 네 저희도 사랑합니다. 네. 한글이라 못 알아들을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외국 그 분들이 오시면 참 신기했는데. 네. 아, 요즘은 뭐 계속 반가운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자주 와주시니까 특히 스타트는 더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네, 하여튼 뭐 테란 그 김동욱 선수는 더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예, 게스트 채취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죠. 그렇죠. 네, 양 선수 모두 다 약간 좀 약속이라도 하고 온 듯이 상당히 초반에 안정적으로 보내죠. 예, 뭐 두 선수 모두 다 초반에 일단 뭐 앞마당 혹 그리고 테란 역시도 예, 본진 안에 사령부를 치웠는데 일단 저그는 예, 해병을 두기까지 뭐 러쉬를 올 때 그것을 보고 아직도 위치를 좀 잘못 잡았죠. 일단은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오는 화염차가 무서운 건데 일단은 보이지 않는 화염차를 또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 조금 더 꼼꼼한 정찰이 필요한 지금 적입니다. 네, 그래서 뭐 테란과 뭐 김동욱 선수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같은 팀이고 예, 저 같은 팀 또 화기애애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뭐 나한테 설마 뭐 치즈러시나 벙커링 하겠어 뭐 이러면서 정찰을 약간 늦출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테란 김동욱 선수는 그런 의미에서 해병 정찰을 네, 좀 뒤늦은 해병 정찰 했는데 문학선 선수는 그래도 상대 테란이기 때문에 일꾼 정찰, 드론 정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같은 네. 팀이라고 그래도 그렇죠. 믿을 사람을 네, 믿어야죠. 네. 제일 못 믿은 게 같은 팀이에요. 그렇죠. 오연수 정병을 할 때 막 칠드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원래 그럼요. 같은 팀일 경우가 오히려 속이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고 또 이렇게 자신의 안전한 사령부가 아닌 척하기 위해서 이제 해병 세기를 보내고 있긴 한데 오버로드가 그 가스를 짓고 있는 타이밍을 봤죠. 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투가스를 빨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니라면 일단 가스 타이밍이 굉장히 늦어서 상대방의 사령부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렇지만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반응 타이밍 봐도 이상하죠. 그리고 이제 다 봤죠. 볼 걸 다 봤기 때문에 이제는 딱히 걱정할 게 없는데 뭐 여기서 어이없게 뭐 여왕 같은 일은 없겠죠. 예, 여왕이 또 무기 다 있기 때문에 설마 수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야. 수혈 반응이 좀 없었던 모양이군요. 예. 그렇죠. 아무튼 말이 몇 개나 보다 툭 찔러보러 갔는데 여왕 잡고 왔습니다. 네, 말이 4개 미네랄 50원까지라서 네. 여왕 그쵸? 150원짜리 하나 잡고 뒤로 빠지면서 야, 두 개 잡혔나요? 예, 뭐 일단은 야 진짜 초반부터 좀 아프네요. 그러면 예, 이 상태에서 마린 두 개하고 예. 여왕 한 개랑 그 비중이 다른데요. 거기다가 이제 가격 차이도 물론 있을 뿐더러 가격 차이뿐만 아니라 빌드 타임이 여왕의 경우 굉장히 길거든요.
예, 저그가 전반적으로 빌드 타임들이 다들 짧은데 금방인데 여왕이 거의 요즘 뭐 울트라가 빌드 타임이 짧게 패치가 돼가지고 울트라나 여왕이나 뽑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왜 늦겠습니까? 귀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껴도 잘 살리라고. 그것도 있고 이제 예, 뭐 여왕이 너무 빨리 나오게 되면 밸런스에 좀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일단 뭐 그러면서 사냥벌은 3개까지 지었고, 야 지금 그러면서 예, 엇박자죠. 결국은 화염차가 있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시작을 빠르게 화염차를 갖는 것이 아니더라도 예, 전방 지역에서 정찰과 압박, 이 두 마리 토끼를 결국은 쥐고 갈 수 있는 게 바로 테란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나 요즘 화염차를 이용해서 불곰 화염차 혹은 예, 두 개의 군수 공장에서의 화염차, 화염차를 이용한 변형들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하면서도 의료선과 전투작지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서 좀 엇박자 늦은 타이밍에 또 의료선 드랍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가장 최근에 그 화염차가 약간 그 너프가 되었죠. 그래서 지옥불 조기점화기를 개발을 하더라도 그거 개발하면은 경장갑 유닛들한테 진짜 데미지가 엄청나게 10이나 추가가 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일꾼들이 이제 두 방에 가는 진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프가 되고 나서 저그나 프로토스가 화염차에 대한 대비를 약간 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란들이 화염차를 더 써요. 아주. 네. 네, 화염차로 재미를 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료수 동반에서 상대편으로 가고요. 자, 맹독충 등지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러면서 네 슬슬 화염차로 뭐 상대방의 배를 불리고 있을 때 네, 약간 좀 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은 좀 시야가 좀 덜 밝혀져 있다라는 것과 지금 뭐 저글링에 밖에 나와서 테란의 체제를 약간 좀 상대방의 스타일을 간과하면서 그냥 뭐 이런 건 아니겠지 약간 좀 이런 식인지 지금 이제 저글링 내기밖에 없거든요. 이제 타이밍은 괜찮습니다 지금 테란. 아 그렇습니다. 아 빈공간 네. 제대로 한번 들어오나요? 야 이건 완전 사각인데요. 네, 이제 저글링을 네. 찍었죠. 네. 그런데 일단 센터 쪽에 나가 있다가 반응은 괜찮네요. 1번에 빠지는 반응은 좋았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는 예. 그래도 지금 그 여왕이 추가적으로 토끼 뽑아 나가지고 또 여왕들이 의료선에 압박을 해주는 해주었기 때문에 결국 막아낼 수 있었던 거고요.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왕이 없었다, 저글링만 갖고 저것들 막아낸다, 그러면 농락만 당합니다. 그렇죠. 내렸다 네.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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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3기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거 문학선. 그렇죠. 멀티 타이밍도 괜찮고 예, 저글링도 최대한 그 일벌레를 생산한 이후에 찍었기 때문에 그래도 위험한 상황을 좀 잘 넘겼죠. 네 일단 그렇지만 테란 자체도 워낙 강성해진 상태에서 의료선도 두 기씩 찍을 수 있는 그렇죠. 반응로까지 달려져 네. 있고 일단 서로가 힘을 키울 수 있는 체제는 완벽하게 좀 구축을 한 상태에서 일단 경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새로운 변수 이제 뮤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문학선. 네, 뮤탈리스크에다가 결국 나서는 일단 저그가 테란전을 함에 있어서 중반까지 예, 무난하게 잘 넘기기 위해서는 뮤탈리스크의 견제와 예, 기동성을 활용한 뭐 흔들기 뭐 이런 것과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 한번 점막 위에서는 최소한 한번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맹독충이 아주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맹독충의 그 원신거리지나 예, 또 리서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네. 지금부터 바이킹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테란도 공대공 해야죠. 오, 네. 4기지까지 갑니다. 문학선 압박하면서 바로 4기지예요. 그렇죠. 일단 뭐 압박을 하면서 일벌레를 계속 추가로 조금씩 찍어주고 있죠. 그러면서 원신거리 업그레이드, 뮤탈의 공격력 업그레이드, 뭐 감시군주 한기, 뭐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상대방의 발을 묶어놓으면서 배를 불리는 것도 상당히 나쁘지 않고요. 네. 예, 지금 하지만 테란 역시 계속해서 사냥부 3기를 이용해서 지게로봇을 떨구면서 한번 또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방이 저런 화염차 나오는 것도 미리미리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어쩌면 뭐 요즘 테란이 아무래도 좀 각종 리그에 절반 이상씩 딱 올라가면서 테란이 강력한 게 분명하긴 한데 뭐 그래도 다른 종족을 선택한 선수들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겨야 되는 거고 요즘 보면은 테란전을 정말 잘하는 적어도 이렇게 보면은 뮤탈리스크를 생산한 다음에 뮤탈리스크가 가만 그 한자리에 가만 한 2초 이상 3초 이상 떠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움직여야 돼요. 저그가 테란 잡으려면 쉬지 않고 움직여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군대 유격할 때도 3포 이상은 뛰는 거거든요. 그렇죠. 계속 달려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네, 끊임없이 뮤탈을 사용해지면서 뮤탈을 요즘에는 또 저그들이 많이 모으는 플레이를 하죠. 특히나 박소 선수가 거의 막 20 몇 개 상당히 많이 모아지면서 공격까지 찍고 하는데 일단 그런 것에 대비를 해서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토르를 추가하죠. 지금 토르를 추가하면서 두 개의 멀티 안정화시키고 상대방의 뮤탈리스크 효용성을 떨어뜨린다. 뭐 이런 식의 운영도 최근에 카운터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 김도욱 선수의 토르 타이밍도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토르가 또 대공으로 사정거리가 심화되기 때문에 진짜 싸우니까 뮤탈! 한 명 놓쳤어요. 아, 또 몇 개 죽었고요. 자, 그리고 자 감염증 위치가
맹독중 위치까지 파악해도 뒤로 뺐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테란이 건물까지 배치해주면서 병력들을 최대한 활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배치를 했기 때문에 러쉬를 가서 정면 뚫기는 일단 부담이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래도 이제 부지런히 점막을 잘 늘려놔가지고 원신고리 진화가 되었더라도 점막 위가 아닌 데서 이제 굴러다니는 맹독충들은 그렇게 빠르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상계 컨트롤 잘해주고 이런 경우에는 그 맹독충들이 해병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두렵진 않아요. 근데 원신고리 진화가 된 맹독충을 점막 위에서 상대할 때는 굉장히 까다롭죠. 그렇습니다. 예. 정말 잘 굴러요. 그러니까 점막을 잘 펼쳐놨어요. 그렇죠. 중앙 넘게까지 왔어요 지금 점막이요. 예전에는 그래도 맹독충이 좀 위험 있고 위력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 요즘에는 해병 앞에서도 좀 초라해질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허리 돌리기 백 예, 하면서 그렇죠. 허리 돌리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점막 위에 예, 원심거리 업그레이드 스피드업 때 맹독충이 있어야 오. 그나마 좀 상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중앙 쪽으로 나오나요 테란도? 일단 슬슬 압박하면서 네. 상대방의 점막 늘리는 것만 그냥 방어만 해주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의료전 한두 개 슬슬 이제 날릴 타이밍도 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뮤탄 상대편의 뒷공간을 노리고 있고요. 자 지상부대는 계속 중앙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자, 맹독충 저걸 안 튀기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혼란을 예, 일으켜야 됩니다. 상대방의 병력이 빠지실 때 예, 이렇게 공항연구소를 깨서 테란의 업그레이드도 주는 게 사실 가장 좋은 플레이예요. 네, 예. 그 예, 감염구덩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짚어주고 있는데 예, 감염충이 또 어떤 이 중반에서 후반으로 리드북혈하게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예, 그런 형태고 그리고 또 이제 저그가 테란을 제압한다라고 하면은 감염충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예. 이거 재미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뮤탈. 생각보다 재미 많이 봤죠. 예, 예. 예 그러면서 예 이것이 또 살아가면서 자원 관리를 또 가스를 상당히 좀 많이 모아놨거든요. 이런 오, 것이 이후에 예.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으로 병력 대 병력에서 재미를 보고 네 그러면서 예 뭐 이후에 뭐 군락을 가면서 한번 재미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쵸? 예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그 브루드워와는 달리 어떤 이 마법 유닛들의 시스템이 좀 달라요. 그 최대 만화가 200인 것은 맞는데 브루드의 경우에는 그 만화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은 200이 250으로 늘어나거든요. 예 근데 스타트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초기 만화가 늘어납니다. 딱 나오자마자 보통 50씩 만화를 갖고 여왕만 25로 출발하고 나머지 유닛들은 오, 네. 지금 대규모로 네. 대규모로 네. 지금 병력과 맞바꾸기 네. 위해서 병력을 거의 200 다 모아서 적어도 맹독충을 최대한 많이 모았거든요. 네. 자 맹독충 김숙희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김숙희 자 여기서 총장감이가 뭐가 받아보내야 돼요. 네 김동욱의 해병이 좋아요. 네 해병이 좋아요. 자 아직 말이를 못 담았습니다. 총장감이 가야 됩니다. 네 자 이러면 바이오님께 바이오님께 살아 남았고요. 그렇죠. 이거 일단 해병 수가 굉장히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네. 네, 맹독충들이 최대한 그 해병 그 정장감 유닛들하고 유닛들 앞에서 그 작품을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중장갑한테만 거의 작품을 하다 보니까 아무튼 네. 뭐 탱크를 줄였다는 뭐 장점이 있기는 있고요. 성과가 그렇죠. 일단 탱크를 줄였기 때문에 보면, 네. 예, 곧 있으면 나오는 감염충이 예, 증균면식을 통해서 이 해병의 발을 먹고 이것을 잡아먹고 이런 식의 그림이 지금 문학서 선수가 바라고 싶은 그림일 것이고 예, 김동욱 선수는 득점 어느 정도 했습니다. 계속 이제 압박하면서 상대방의 뭐 늘어나는 예 지금 해처리 부하들 깨주면서 우회선드랍 시작됐죠. 이제 슬슬 흔들어줘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계속 아무튼 저그는 정면이에요. 흔들건 말건 정면입니다. 이것도 저글링 네. 예, 진영이 오히려 저그가 좋았습니다. 네. 아 이번에 오 네. 김숙희 안쪽까지 가서 병력 깨져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말 이거 얼마나 있죠? 야 여기서는 병력이 되게 많이 네. 많고 남은 자원도 많고요. 야, 예. 보통, 지금부터는 저글링이 달려들어가도 예. 그냥 싸워도 되죠? 예, 보통의 경우에는 저그가 테란하고 중반에 전투를 펼쳐갖고 승리를 거둘 때 보면은 맹독충을 거의 다 소모를 하면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겨봐야 와 신나게 싸워가지고 전투 멋지게 이겼는데 내가 인구수 남긴 것은 10이나 20밖에 안 돼. 예 그리고 테라는 또 이제 그 병영에서 반응도 달린 것을 쭉쭉 눌러주다 보면은 해병들은 금방 복구되고 이래서 이겨봐야 별거 없는 이런 상황이 많은 참 많거든요. 근데 이번 전투는 굉장히 나름 대승을 거뒀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히든 카드 감염충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아무리 요즘 뭐 그래도 다운그레이드였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상황 놓고 볼 때는 감염충 최고죠. 네, 상대방이 공성전차가 적을 때 카운터 유닛으로 딱 나와서 네, 수비도 완벽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일단은 예, 멀티 타이밍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서 일단 문학선 선수가 경기를 좀 압도하고 있다. 예, 좀 예.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예, 조금 있으면은 진균 번식이라는 그 어떤 범위에다가 데미지를 주면서 못 움직이게 하는 이런 스킬을 요 감염충들이 얘가 이제 디파일러가 뚱뚱해진 거라고 보면 돼요. 그걸 쓸 텐데 이 친구가 사용하는 진균 번식이라는 스킬은 예, 스타크래프트 1의 어떤
디파일러의 피뿌리기하고 퀸의 인스네어를 합쳐놓은 예, 이런 버전 예. 정도 생각을 하면 됩니다. 데미지도 쭉쭉 들어가면서 느려지는 게 아니라 아예 못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면서 일단 무리군주 내기 전에 무리군주? 예, 미리 지금 이게 진균 들어갔죠. 앞에 쌍둥 왔어요. 쌍둥 왔어요. 진균의 이은 맹독 콤보. 그렇죠. 게다가 무리군주를 보게 되면 일단 지금 타이밍에 러시 들어가서 뭔가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이 해처리까지 깨고 부하장 깨고 뒤로 네. 한번 다시 한번 예, 뭐 진열을 가다듬어야 되는데 예, 적의, 그럴 만한 자원이 별로 없다라는 게 지금 테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예, 적의 건물이 파괴되면 공생충이라는 벌레들이 그 파괴된 건물 안에서 좀 나, 잠깐 싸워주는데 아주 잠시 싸워주거든요. 근데 그 공생충을 예, 얘네는 대꾸대기면서 던져요. 아, 그렇습니다. 예, 공생충이 꽝 떨어지는 순간이 무리군주가 주는 데미지고 그 네, 이후에 일단, 이 예. 공생충들이 싸움을 좀 해줍니다. 예. 자, 여기 시리즈가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여기 밀면 그렇죠. 그냥 끝났다고 봐요. 바로 지지예요. 자신의 시리즈 포격이 예, 공성전차의 포격이 자신의 병력들을 예, 잡는 파괴하는 예. 예,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제기 걸리고 막타는 금방이에요. 저그가 이렇게 테란한테는 좀 좋아 보이는 경기가 네. 일단 오랜만인데 네, 네 일단은 네, 거의 좀 압도적인 병력 조합과 경기력으로 네, 김동욱 선수가 상대적으로 좀 몸이 덜 풀린 게 아닌가 네. 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좀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바이킹은 그냥 여기서 진규 뿌리고 뮤탈로끝 내버렸고요. 네, 네. 시즈 탱크 별거 없습니다. 무리군주 나오면 저 공생충이 몇 초 못 살아남는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라고 하지만 어쨌건 무리군주가 살아있는 한은 공생충을 계속 지속적으로 던지는 거다 보니까 네, 공성정차 시즈 탱크의 시즈 모드 이런 스플래시가 자기 자신에게 또 데미지가 들어간 형태가 되고요. 네. 아 이제 뭐 그 의료도 한기 정도의 견제는 아프긴 아픈데 뭐 큰 데미지까지는 안 줍니다. 그렇죠. 정면을 보죠. 주치의 문제가 다른 테란이 테란에게 죽어버린 테란이더라 막 이러면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주치의 아주 과격한 표현 나서 그렇죠. 감염된 테란에 죽어봐라 이놈들아 원래 네 그렇죠 정말 테란을 테란으로 잡는다 좀 이런 느낌 네. 야 진짜 오늘 문학자 선수가 칼을 정말 달고 나왔고 네. 네 그것이 경기 내에서 그대로 드러났고 네, 이런 예, 능수능란한 플레이 네, 이런 경기라면 최성훈 선수의 경기에서도 경기력이 기대가 네. 됩니다. WCG도 아니 박소 왜 안 나오는 거야? 박소가 뭐 출전 거부한 거야? 못 나왔어요 문학선에 이어서 네 문학선이 그런 그 테란 전에 출중한 박수호를 잡아냈기 때문에 테란 상대로 박수호가 해줘야 될 것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첫 저급 출전 16강 진출 프라임 안녕이라는 아이디어 쓰는 문학선을 통해서 그 모습이 가능할지 여러분 잠시 펼쳐지는 승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그의 16강 진출 바로 다음 경기 문학선과 최성훈 경기 싸울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We know. Got it.